감사합니다. 경찰입니다. 죽였어요. 죽이다니요.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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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빠를 죽였어요. 죽이다니요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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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으며 이곳은 조하롱 살인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팬들로 장사 중인 곳입니다. 사건이 어떻게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아, 비켜주세요. 저 비켜. 선생님 왜 갑자기 살인 사건이 밝혀진다? 여전히 부진했다 보니까. 누가 죽을 수만 이해하셨답니까? 한 달에 영을 범위로 하신답니까? 부장님이 찾으십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저도 아직 감이 안 잡힙니다. 아, 이 건물 안에 일을 자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? 들리는 얘기엔 요즘 차장님이 마장 모임에 안 나가신답니다. 어, 들어와. 이 차는 나가봐. 커피 한잔 하지. 커피 끊었습니다. 그래? 안 마시는 게 몸에 좋아. 그 안주영 대수도 안녕하시고. 하도 비운 지 오래돼서 말이야. 담당이 바뀐 걸 검사보다 기자들이 먼저 하는군요. 조검사, 그 자네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지만 그 위에서 결정한 일이니 그 난들 어떡하겠나. 아, 그런 일이야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? 주가 조작 사건. 자네가 공들인 작품인 거 잘 알아. 재벌 총수의 뒷주머니를 뒤지는 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? 석 달 동안 은행서류에 묻혀있다가 내일 막 기소장을 쓰려던 참이었습니다. 검찰은 하나야. 그럼 자네가건 누가건 무슨 상관인가? 지검장님께서 결정하신 겁니까? 자네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? 휴가라 생각하면서 이 사건 맡으라고. 유급 휴가군요. 커피 갖고 와. 은행 기록이 드디어 넘어왔습니다. 인수인계하러 왔습니다. 가져가.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 좋은 사건을... 내가 하건 자네가 하건 무슨 상관이야. 대한민국의 검찰은 하나라고. 일어날 순 없잖아. 응. 도착했습니다. 들여보내. 그래, 그 지검장하고 자리 좀 마련해봐. 응. 그래, 그럼 그때 보자고. 고개 들어.
몇 살이니? 이게 어디 앞이라고 말을 먹어. 야, 대답 안 할래? 몇 살이니? 거기 써 있잖아요. 여기에 써 있건 안 써 있건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한다. 넌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고 난 널 조사하는 검사다. 같은 걸 수백 번 다시 물어봐도 넌 대답한다. 알았어? 네. 몇 살이니? 17살이요. 고개 들어봐. 17? 민영사, 얘 이거 풀어줘. 엄마 보고 싶지 않아? 여긴 학교가 아니다. 고개 들고 똑바로 대답해. 알았어? 네. 보고 싶다는 거야? 안 보고 싶다는 거야? 안 보고 싶어요. 범행 후 15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. 주사기에도 얘 지문이 묻어있고 살해 동기도 분명합니다. 동기? 그게 뭔데? 뭐 죽은 녀석이 강간하려고 하니까 반항하다 죽였겠죠. 왜 조아록을 죽였어? 왜 조아록을 죽였냐고 물었다. 오빠를 사랑해서 죽였어요. 난 너하고 실강이 할 마음이 없어. 살해 동기만 얘기하면 쉽게 끝난다. 한 번 더 묻는다. 왜 죽였어? 대답했잖아요. 오빠를 사랑해서 죽였다고요. 이거 현장에서 발견된 건데 네 거 맞지? 학생년이 이런 속옷 입고 다녀도 돼? 네가 술집 여자야? 너 걸레지? 너 몇 번 했어? 몇 번 하다뇨? 야 이 씨발년아, 몰라서 물어? 남자랑 빠구리 몇 번 떴냐고. 얼굴에 새끼가 줄줄 흐르는 걸 보니까 섹소리 하는 주의겠다. 조화록이 너 먹었어 안 먹었어? 이건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야. 그 자식이 널 쑤셨어? 아니면 쑤시려고 깔짝거리기만 한 거야? 말을 해, 말을! 어? 이거 현장에서 발견된 건데 네 털이지? 네 거 맞아 안 맞아? 보면 몰라? 받아, 네 거잖아. 강간당해서 우발적으로 죽일 겁니다. 이 법정에 가서 꼭 깨지기 쉬운 사건인데요. 판사들도 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인데 저걸 쳐넣겠어요? 거기다 제 얼굴도 반반한데. 그래서? 매스컴은 얼굴 예쁜 년 편들지 않습니까? 아, 죄송합니다. 이 영감이 금연하신데 제가 그만. 괜찮아, 피워. 오늘은 이 정도로 하지. 조재영 검사님이십니까? 지검장님께서 오늘 못 오신다고 합니다. 음식 준비할까요? 잠깐 좀 나가 있어요.
기록관에 넘기고 주변 인물들 좀 알아봐. 예, 알겠습니다. 이야, 차 좋네. 어? 이런 차 세면 할만 나겠어요? 이야, 이거 자세가 그냥 팍팍 나오네? 어? 하하! 이야, 좋다. 어? 뭐 좀 알아낸 거 있어? 지검장님을 밀들어오니 궁지에 몰렸습니다. 이거 정치자금 어쩌고 시끄럽지 않습니까? 이번에 거론이 다 뒤집어쓰기로 했답니다. 여기 이름 마무리 지을까요? 자네가 알아서 해. 가서 하나 죽어서 기사 좀 신났군. 자석입니까? 타석입니까? 사건이 어디다 담는 거죠? 검사님, 한나영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검사님! 죽진 않고 먹는 건 잠은 잘 자니? 한 가지씩 물어. 다혜야, 여기 교도관들이 좀 잘해줄 거야. 내가 섭섭지 않게 유사했다. 엄마,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? 다혜야, 엄마가 곧 너 나오게 해줄게. 걱정 마. 엄마, 나 곧 나갈 거야. 현장에 별다른 증거는 없는데 판다의 진술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민영선, 리스트 작성해. 어떤 리스트요? 매니저, 팬클럽 아이들, 그리고 조화롭과 관련된 모든 참고인 리스트 말이야. 아니, 사건을 키우시려는 겁니까? 고기가 없으면 키워서라도 잡아야죠. 예, 예, 조 검사입니다. 사건 당일 왜 주차장에 갔어? 오빠가 공연 휴식 시간에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어요. 주차장에 갔을 때 조화록은 뭘 하고 있었지? 오빠는 차 안에서 몹시 취해 있었어요. 그래서 널 어떻게 했니? 오빠는 날 더듬기 시작했어요. 어딜 더듬었어? 어딜 더듬었냐고 물었다. 그때가 제발. 무릎을 더듬었어요. 그러다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어요. 오빠의 손이 내 스타킹 속으로 들어왔어요. 넌 교복을 입고 있었지. 교복에 신는 스타킹은 팬티 스타킹이고. 그렇다면 조화록은 스타킹 속으로